오늘은 강경수 작가님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 소개하겠게요. 네. 강경수 작가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굉장히 멋진 꿈을 가진 친구처럼, 안녕, 내 이름은 소리야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꿈은 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뭐냐 하면, 내 이름은 하산이야.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러면서 자기는 키르기스탄에 사는데 매일같이 지하 갱도에서 지낸다 그래요. 일을 한다 그래요. 오, 같은 어린인데. 네.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 친구는 또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어디서 일을 한다거나 힘들게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총을 잡기도 해요. 같은 나이인데도. 콩고에 사는 이 친구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소리 있죠? 네. 소리가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아, 점점점. 그렇네요. 네. 그리고 나서 말해요. 거짓말이지? 믿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이야기라고 이 친구들이 소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뭐 나는 상대적으로 행복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어린이로서 권리를 자기가 갖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년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지만 고학년 친구들 있죠. 고학년 친구들 보면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때 같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었네요. 아동 인권교육.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에, 오히려 즐거운 어린이날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니까 세계인권선언의 날에도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세상은 넓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을 소개받는 것도 어린이들 입장에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